한국 같은 경우는 아 이거 그냥 작동이 안 되고 그러면은 폐기 처분하든지 아니면 그 새 부품으로 이제 바꾸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어떻게든 그거를 살려서 이제 좀 쓰려고 하거든요. 이제 자동차가 이제 딱 그 임무 수행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 다음날 아침에 자동차 이제 타고 부대 아 이제 출발 떠나려고 하면은 기름이 없어서 출발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경비 서는 애들이 한 2시간 교대를 서잖아요. 이제 그 경비 근무 서면서 그 차에 가서 호스 연결해 가지고 그 기름을 싹 빼 가지고 이제 다 이제 팔아 먹거든요. 그 기름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군복무 10년 마치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강혜룡입니다. 북한에서 어떤 조직으로 있으셨나요? 저는 위생지도원으로 근무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의무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무병으로 1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 최전방 부대 쪽이거든요. 북한에서 들었던 한국군에 대한 정보가 있었을까요? 그때 제가 군복무할 때는 아마 한국 군인들 이제 군복무 기간이 아마 3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월급도 저희 우리 북한군보다 좀 많이 받는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때 당시 중사 계급장이었었는데 뭐 한 180원인가 받았거든요. 북한 돈으로 180원이면 그 생활비라고 하는 건데 뭐 담배 한 세 가치 살 돈도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근데 뭐 제가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뭐 이제 여기서는 병장 월급이 150만 원 뭐 이렇게 좀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북한 군인들이 이제 먹는 것이 부실하니까 좀 많이 영양실조도 걸리는 거고. 근데 또 이제 부대마다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진짜 조건이 좋은 부대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기도 뭐 맵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쌀밥까지는 아니더라도 잡곡밥에 된장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치랑 뭐 염장무 뭐 이런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되거든요. 식량 배급받는 거는 군인들을 최우선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맞습니다. 뭐 선군 정치를 하다 보니까 모든 이제 물품은 이제 군인들한테 우선으로 하는 거죠. 선군 정치라는 게 모든 군대가 우선이고 군대를 앞세워서 모든 사회주의 그 전반을 이제 뭐 개척해 나간다 뭐 아무튼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서 들었던 한국 네. 군인에 대한 소문 같은 게 있나요? 아, 소문이요? 제가 그때 당시는 이제 한국은 일단은 군사복무 기간이 진짜 짧다. 그때 당시에는 저 3년이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 그 3년이라는 기간 안에 한국 군인들은 엄청 이제 뭔가 싸움을 위한 훈련만 계속 엄청 빡세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은 군복무가 10년이었잖아요. 아, 제가 있을 당시에는 원래는 12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 나갈 당시 2000년도에는 이제 12년에서 다시 10년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2년을 줄긴 했는데 처음에 이제 부대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뭐 편의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솔직히 이게 처음 제가 접했을 때는 엄청 놀랐거든요. 저희가 이제 솔직히 집에서 다 부모님들이 돈을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도둑질을 하던 어쨌든 바로 부대 앞에 이렇게 매점이 있고 뭔가 GS 뭐 이런 거를 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부대 생활관이랑 그 네모관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냥 어디 회사 건물처럼 보이네요. 너무 멋지다. 여기가 아하. 북한이랑 가까운데 네. 북한은 그래도 고향이잖아요. 그럼 네네. 생각이 좀 나시겠어요? 그럼요. 또 처음 또 여기까지 와보니까 좀 감회도 새롭고 또 저의 20대 청춘 시절에 몸을 바쳤던 군복무 시절에 또 생각도 새록새록 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여기가 부대군요. 여기 지금 다 저희도 이제 부대가 그 담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담장이 엄청 높았거든요. 이건 낮은 건데 이제 군인들이 이제 부대에서 주는 밥 이제 하루 세 끼 밥 가지고 이제 좀 부족하고 배고프니까 이제 이 담장을 넘어서 이제 그 민가에 가서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사 먹거든요. 계속 이거 담장 타고 넘어가다 보니까 부대에서 조치한 게 좀 담장을 한 20cm인가 더 올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20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날아 이제 그냥 한 이쯤에서 이제 좀 탄력을 얻어서 이제 달려가지고 그냥 훅 잡고 이제 뭐지 점핑 해가지고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그 뾰족뾰족한 그 철창 있잖아요. 뾰족뾰족한 그 철창 같은 거를 다 심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딱 담장을 짚었을 때 그거 고기를 씹으면은 바로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피가 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 좀 덜 하겠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다 돌로 두드려가지고 다 이제 그 찌그러뜨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손만 잡을 자리를 해가지고 바로 넘어가고 인분 똥물 이제 막 똥물 퍼다가 거기다가 똥물 막 다 뿌려놓는데도 불구하고 담장 넘어서 나가는 거를 좀 막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와, 멋지다. 아, 저기 한국 군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멋지다. 아니 근데 부대가 너무 크고 깔끔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간판 같은 것도 진짜 너무 이제 좀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선인민군 제 뭐 287 군부대 그게 주로 이제 이병서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복무하거든요.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바뀌었어요. 이제 남자애들이 이제 한 개 분대가 9명에서 그거를 이병서 군무를 하다가 제 기억에는 아마 2006년도인가 그때 이제 여자들로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이제 힘이 남자보다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문 여는 것도 이제 그 바퀴가 기름칠을 잘 안 해가지고 바퀴도 잘 돌아도 안 가요. 그래가지고 뻑뻑하고 하니까 문 열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제 막 3명, 4명에서 도와서 같이 막 열기도 하고. 멋지다. 역시 대한민국, 그 육군. 탈북한 거는 후회 안 하시나요? 저는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후회는 안 합니다. 단지 뭐 그래도 가끔씩은 그래도 또 나의 20대 시절을 군에서 많이 보내고 하니까 이제 그 당시 군복무했던 뭐 좀 동료들 그런 사람들 좀 보고 싶기도 하고 뭐 간간이 그리고 고향에도 가보고 싶기도 한 생각은 있긴 하지만 다시 가서 살아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못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진짜 20대 청춘을 너무 그 나라를 위해서 뭐 희생하고 바쳤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지금 여기 한국하고 대비해보면은, 정말 군인들을 이제 제대 후의 삶이라는 거는 뭐 비참하기가 참 이게 북한 정권 이게 오히려 뭔가 그래도 사람들이 나름 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은 좀 기대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오히려 기대는 커녕 뭐 알지 않습니까? 우리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뭐 고모부도 뭐 죽이고 하는 판인데 뭐 솔직히 참담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언젠가는 이 정권이 좀 솔직히 뭐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이 참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북한 땅을 왜 저렇게 놔두고 있는지 언젠가는 빨리 북한 정권이 좀 무너지든지 뭐 북한 인민들이 좀 깨어있는 북한 인민들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쿠데타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쿠데타 제 바람은 이제 뭐 쿠데타를 일어나든 주위에서 뭐 일어나든 해줘서 하면은 좋겠지만 제가 너무 갑자기 이게 흥분돼서 말이 안 나가네요. 그 좀 북한 사회에서는 그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저 부대 우리 중대 안에서도 그 스파이가 다 있어요. 왜냐면 뭐 중대 스파이 아니 보이부 스파이 뭐 정치부 스파이 거의 뭐 한 네 명에 한 명씩 세 명에 한 명꼴로 다 스파이라서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해도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 바로 보이부랑 정치부가 2층이거든요. 바로 불려 올라가고 보이부 출입문에 보게 되면 거기 딱 쪽문 있거든요. 이제 그 가일 뭔가 홈을 파놓겠는데 보이부 스파이들이 이제 그 쪽지를 해서 누구는 언제 몇시 경에 누가 만나서 뭐 이런 말을 했다 뭐 어떻게 했다 뭐 무슨 뭘 하려고 했다 몰래 이제 딱 정보들이 그 쪽지를 이제 해가지고 써가지고 이제 거기다 딱 넣거든요. 그 쪽문 있는데 거기다 딱 넣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말을 하느냐 이제 쿠데타라는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북한에서 군복무 10년 한 경험자로서 보면은 누구도 믿을 수 없겠네요. 그럼요. 이제 좀 그 함부로 말을 못해요. 특히나 이제 뭐 정치적 발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말은 좀 진짜 많이 조심하고 있죠. 자,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속 터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라. 그렇죠. 여기는 이제 자유. 얼마든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되니까 상관은 없죠. 이제 대통령도 다 욕하는데. 네. 아까 한국 군인들 봤잖아요. 어떠셨어요? 좀 키도 다 큰 것 같고 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체제가 좋으면 나라가 잘 살면 DNA도 이게 좋은 쪽으로 되게 잘생기게 변화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군인들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늠름하고 키도 크고 뭔가 군복 입은 모습들이 너무 진짜 그야말로 이제 전쟁에 당장이라도 전쟁에 나가서 진짜 싸울 수 있는 진짜 찐 군인들 같았습니다. 진짜. 북한 군인들과 네. 비교하면 어떤 게 다를까요? 대부분 북한 사람들은 이제 뭐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키도 거의 뭐 한 160에서 170이면 진짜 큰 거거든요. 진짜 이제 북한에서 말로 그냥 총대 길이만 하면은 다 그냥 군대 나간다 할 정도로.
아니 탱크가 이 포장된 도로를 달려가는데 와 진짜 너무 멋진 거를 떠나서 그 탱크 소리가 아 진짜 왜냐면 제가 북한에서 군복무할 때 그 탱크는 보면은 이제 포장도로 갈 때 막 털털털 있잖아요 막 굴착기 소리를 내면서 가거든요 막 그 이제 뭔가 매연 같은 것들이 연기가 막 채 타지 않아 가지고 하여튼 그 탱크가 한번 지나가면은 이게 막 귀 고막이 막 터질 것 같거든요 막 탱크 소리도 이제 한국 이제 탱크 같은 경우에는 엄청 소리가 크긴 하지만 그게 뭔가 그 웅장한 그런 소리가 나는 반면에 이제 그 제가 군복무할 때 들었던 탱크 이제 소리는 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막 툴툴툴툴 있잖아요 막 그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제 막 툴툴툴툴 되는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 뭔가 아 말이 안 나가네요 아 말이 진짜 너무 이게 너무 감동해가지고 제가 할 말을 다 잃었습니다 일단은 네, 피디님도 보신 것처럼 속도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아 북한 탱크는 좀 느려요? 네, 좀 연식들이 다 오래되다 보니까 솔직히 뭐 이제 탱크도 뭐 그냥 공기만 마시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연유 기름을 이제 먹고 이제 달리는 건데 뭐 솔직히 뭐 다 세워놓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엄청 거의 뭐 훈련 때 한두 번이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1년 12달 거의 세워놓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이제 군사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와. 자, 자동차도, 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지휘관 차가 또 따로 있고. 아, 지휘관 차가 또 따로 있고. 중대장 타는 차도 따로 있고. 아. 그게 북한에서는 제가 군복무할 당시 연대장 끝부터 이제 그 차를 탈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열악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거를 고치려고 하다 보면은 네. 뭐 부품이 부족하거나 뭐가 부족해서 기능이 좀 잘 안 될 때가 많을 것 같은데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아 이거 그냥 폐기첩 바로 이제 뭐 이제 작동이 안 되고 그러면은 폐기첩은 하든지 아니면 그 새 부품으로 이제 바꾸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어떻게든 그거를 이제 살려서 이제 좀 쓰려고 하거든요 뭐 그거를 다시 갈아서 뭐 끼운다 그런 거는 제 기억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솔직히 저는 운전병 부대에서 군복무 했었는데 이제 자동차가 이제 딱 그 임무 수행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자동차 이제 타고 부대 아 이제 출발 떠나려고 하면은 기름이 없어서 출발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경비 서는 애들이 한 2시간 교대를 서잖아요 이제 그 경비 근무 서면서 그 차에 가서 이제 휘발유 이제 뭐냐 이거 호스 연결해 가지고 이제 그 기름을 싹 빼 가지고 이제 다 이제 팔아 먹거든요 그 기름을 아 그래 가지고 난리 난 적도 있긴 있었는데 뭐 자동차 어디 나가려고 해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우리 사회랑 많이 거래 하거든요 이제 사회 이제 그 돈추라는 사람들을 물어 가지고 그 돈추 이제 그런 장사 같은 거를 도와주면서 차를 뭐 한두 탕 떼주고 좀 기름도 받고 돈은 돈대로 챙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뭐 보충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북한에 교회가 아 북한에는 교회가 저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평양에 그냥 형식상 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군대에 나가서 매일 아침 8시에 정치상학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마다 교육받는 게 이제 종교는 ᄃ이나 같다 이제 그거를 너무 이제 10년 내내 들어가지고요 북한 자체가 하나의 종교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는 오직 이제 그 뭐 김씨 일가를 거의 김씨 일가를 위한 뭔가 그런 종교 솔직히 하나님보다도 더 그 뭐 위대하게 막 생각하고 하니까 북한에 꽃이 있잖아요 꽃다발 같은 거는 네 수령님을 아. 위한 거다 이런 아,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도 군복무 때 항상 이제 2월 16일, 4월 15일 때면은 항상 꽃다발을 이제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상에 가거든요. 이제 원산 그 원산항 앞에 보면은 이제 뭐 수령님 동상 이제 딱 하고 그 이제 딱 서 있습니다. 혼자서. 그래서 바로 그 뒤에는 이제 맞다 만경봉 92호가 있거든요. 일본에 자주 다니는 그 만경봉 92호 바로 앞에 이제 수령님 동상이 딱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딱 자동차를 이제 타가지고 중대별로 자동차 타가지고 딱 정렬 그래서 해서 하고 이제 차렷 하고 있잖아요. 뭐 부대 차렷 하고 뭐 수령님을 위하여 경례하고 딱 하고 경례하고 묵상인가 뭐 아무튼 딱 경례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사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머리 숙여서 인사하는데 저희는 이제 딱 그냥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정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은 아 근데 제가 제대할 무렵에 그때 당시 이제 김대장이라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그 시기에 이제 제대했었거든요 그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으러 가기 전에 항상 대를 행진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노래 부르면서 식당 갈 때마다 행진하면서 이제 뭐 김대장의 노래를 부르면서 뭐 척척척척척 발걸음 하면서 있잖아요 하여튼 그때 당시는 그 김정은에 대한 그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이제 뭐 수령님처럼 똑같이 생긴 분이다 뭐 그러면서 약간 와 이제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김정은에 대한 그 궁금증? 왜냐면 그때는 보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궁금증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네. 좀 약간 그 호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좀 어떻게 뭐 약간 스릉님처럼 진짜 똑 닮았나? 뭐 어떻게 생겼지? 하면서 아마 그랬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탈북하시기 전에. 네. 촉살하는 것도 많이 보셨다고 들었어요. 촉살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북한을 이제 제대하고 북한을 탈출하기 전에 한 3일 전인가 이제 무산에 이모네 집에 있을 때 장마당에서 그 촉살을 한다고 이제 인민반장이 와서 그 이제 다 돌리는 거예요. 이제 공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볼 사람들은 가서 보라.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지금 엄청 마음이 신경이 복잡했던 게 내가 이제 지금 한국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보고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보지 말아야 되나 엄청 갈등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촉살하는 거를 보러 갔었거든요. 그날 아침에 한 10시인가? 그때 당시 제가 기억에 한 7명 정도가 재판을 받고 촉살을 당하는데 그 제목, 그 7명의 제목이 다 이제 인신매매? 아니면 뭐 한국의 사람을 뭐 이제 중국의 인신매매를 해서 아니면은 뭐 이제 그때 제 기억에는 아마 마약을 해서 들켜가지고 이제 그 사용당하는 사형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7명 중에 한 그 2명은 진짜 어린 남자애였거든요. 그래서 그 경비대 제 기억에 아마 22살하고 24살이었나 국경 경비대에서 군복무하고 있었던 애인데 군인이었는데 이제 북한 사람 이제 중국에 보내는 그런 브로커 역할을 중간에서 하다가 이제 브로커랑 짜고 하다가 아마 이게 들켰나 봐요. 앞에 재판장 이제 공화국 국장을 딱 이제 그 책상에다가 있잖아요. 그거를 프랭카트 같은 걸 딱 걸고 이제 그 재판 그 하는 앞에서 그 진행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이제 인신매매를 했다고. 그래서 촉살을 하는데 이제 사형수가 한 6명인가 7명인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지휘하는 사람이 뭐 단발로 싹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단발로 쏘고 이제 목부터 떨어지거든요. 목 떨어지고 연발로 싹 하면은 이제 막 그 자동보총 사격을 연발로 쏘는 겁니다. 그 이제 원래 보통 강목 같은 게 이제 근데 다 입을 자갈을 물리더라고요. 입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반 이상을 거의 감옥에서 아마 다 죽인 거의 이제 뭐 죽을 사람을 이제 앞에다 놓고 사용시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앞에 구덩이 같은 건데 거의 뭐 뚝 떨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와 사람이 참 이게 와 사람 목숨이 참 별거 아니다. 그냥 저렇게 죽는 게 너무 그게 이게 생존의 인간의 존엄 자체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인간의 목숨은 그냥 파리 목숨? 그냥 파리보다 못한 그런 목숨인 것 같았어요. 아니 제일 앞에서 그거를 봤어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충격으로 와닿았지만 그 바로 이틀 후에 이제 두만강을 걷는 거죠. 네. 일반인도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 군중들이 많이 모인 장소 거의 제가 기억에는 그 무산 장마당에서 했었거든요. 그 애들도 있나요? 아예 애들도 있었죠. 애들 부모님이랑 같이. 애들도 봐요? 뭐 애들도 보죠 그런 거를. 위압감이라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와 뭔가 딱 그 자리에 가는 순간에 와 나 진짜 요만한 그 죄를 진짜 뭔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을 아마 수백 번도 할 겁니다. 왜냐면 그게 방송차 그 다 옆에 보면 방송차도 있거든요. 그 방송차로 이제 그 제목을 이제 하나하나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뭐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며 뭐 그 방송으로 불거든요. 굳이 그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아마 무산 사람들은 다 들을 겁니다. 그거를 그 방송 소리가 워낙에 커가지고 그래서 그 사용시키고 나서 이제 다 이제 죄인들은 이제 바로 앞에 이제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너부러져 있잖아요. 그거를 가만히 볏짚으로 만든 가만히에다가 그냥 발로 막 차가지고 그거를 뭔가 무슨 벌레 다루듯이 이제 발로 차가지고 넣어가지고 그 시체를 그 번호판이 없는 차가 있어요. 뭔가 되게 무섭게 생긴 자동차에 실어가지고 그냥 이제 가는 거죠. 북한은 그 이제 공민증이라고 여기는 이제 주민등록증이잖아요. 그게 있어요. 북한 제 알기로는 그 법에 죄를 짓는 순간부터 무슨 공민권이 박탈된다. 아무튼 그런 조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죄를 지은 인간은 그냥 본래 개 돼지보다도 못하다. 그게 뭐 어떤 범죄가 됐든 간에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보면은 뭐 최근에도 이제 그 이제 뉴스 보니까 뭐 10대 소녀를 이제 그 어떤 30대가 아주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묻지마 살인 그런 것도 이제 간간이 뜨기도 하는데 저거 참 이거 북한 같으면은 저거 무조건 사형감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 사형 안 시키고 참 여기는 이게 대한민국은 참 이게 죄인도 이제 인권을 다 존중하는 참 뭐라고? 네, 저는 계속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네. 현재는 한국에 오셔서 네. 가정도 꾸리시고 따님께서 이제 막 태어나셨고 네, 그렇죠. 이제 진짜 탈북민이지만 나름 대한민국에서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또 받아줘서 또 나름 저도 나름 그런 뭔가 고마움과 은혜, 좀 은혜라기는 그렇고 일단 그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저 나름 초심을 가지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단 사회주의 공산권 체제에서 전 나름 거의 한 근 30년까지는 아니지만 28년을 살았거든요, 제가. 근데 딱 자본주의 사회 오니까 아, 이게 그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저는 이 말을 항상 일단 잊지 않고 있거든요. 항상 내가 북한에서 뭐 군복 말 때 뭐 휘발유를 뽑아서 팔던 어디 나가서 뭐 사기를 치던 아니면 뭐 도둑질을 하던 뭐 그런 삶 같은 거는 다 이젠 다 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때 딱 한국에 왔을 때 그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왔으면은 뭐 그 로마에 가면 이제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름 저는 아 한국에 와서 아 내가 아직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경제적 이런 관념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살자 뭐 이런 각오가 항상 제 머릿속에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북한에서 군복무 10년 했는데 그런 정신력으로 뭐 솔직히 제가 대한민국에서 뭐 잘 정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한국에 온 지 14년, 15년 됐지만 뭐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 저 지금 수술실에서 이제 수술실 간호사로 하고 있고요. 아, 지금은 이제 뭐 각 모든 파트 이제 방을 돌면서 그 방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정형외과, 일반외과, 뭐 간담체외과, 뭐 신경외과. 아, 이거 갑자기 한국말로 하니까 이제 뭐 GS, NS, 뭐 유로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이제 수술실 안에서는. 근데 한글로 말하니까 더 어렵네요. 그리고 뭐지? ENT, 이제 이비인후과라든지 뭐 네, 그렇게 쭉 저희 병원이 이제 30억짜리인가 뭐 아무튼 로봇 수술, 로봇 장비도 들어왔거든요. 다빈치라고. 그래서 다빈치 수술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초사라는 것도 많이 보셨고 네. 몇 번 보셨죠?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한 6번은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봤고요. 제가 고등 네 6번 봤어요? 네 이제 아. 청진에서도 한두 번 보고 그때는 쌍둥이를 잘했거든요. 제가 그건 어렸을 때인데 서로 이제 하기 전에 얘네들이 지금 사형 당하기 전에 그 형제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웃으면서 아무튼 그 당장 본인들이 죽는 거를 알잖아요. 근데 그 그래서 나는 그게 아직도 뭔가 그 이게 내리에 이게 서로 마주 보면서 계속 웃으면서 그때 아무튼 그 이후로 제 기억에는 이제 그 자가를 물리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무조건 사형하기 전에 뭔가 이런 반체제적인 그런 말을 못하게 하려고 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북한 사람들은 뭐 사형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할 겁니다. 다 많이 이제 경험을 했어가지고요. 아 진짜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일이죠. 네. 북한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걸 보고 네. 여기선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계시네요. 아 그러네요. 제가 아 네. 제가 선택한 간호사라는 직업을 후회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가정이 어렵 힘들긴 했었지만 탈북민이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면접자분들도 아 이게 이력이 좀 남다르네요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아 대학교 4년 힘들지 않았냐 하면서 아 이게 이제 북한 군복이 참 아 이거 북한 군복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래도 많이 비슷하네요. 이게 북한 저희는 이제 북한 군복 하전사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바지 안에 넣고 입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더 빛나 보이시는데요. 아이 뭐 빛까진 모르겠고요. 그래도 빛을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북한 군이었다는 걸 표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의상도 착용하셨는데 지금 이 의상이 훨씬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옷이요? 네. 아 네. 아 이제 저도 뭐 제대한 지 한 뭐 14년 15년 됐고요. 뭐 북한 군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비슷하게 유사한 옷을 입어 보니까 또 나름 20대 그 제가 군복무했던 또 청춘 시절이 좀 생각나기도 했고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럼 한국에서 한국 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아, 저 진짜 그 자격이 주어진다면요. 의무병은 당연히 또 하고 싶고요. 한국에서 한번 훈병도 좀 해보고 싶네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저 진실되게 말하고 싶은 게 10년이 아니라 20년도 진짜 군복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군복을 가져왔거든요. 아, 정말요? 제가 입었던 건데. 아, 네. 길어가지고. 한국 군복입니다. 와. 이게 재질이 뭐지? 오, 엄청 뭔가. 이거 비가 오면은 비도 안 스며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가요? 비가 맞아요.
방 뭐라고 하나? 방수. 대한민국 육군. 이거 백골 부대 마크인가요? 네. 와, 멋지다.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또 이렇게 한국, 이게 대한민국에 와서 또 대한민국 또 이 군복을 또 입어보는 영광을 지니게 될 줄이야. 참. 하하. 서로 우리가 총을 맞대고 있었었는데, 옛날에는. 아, 여기 지포도 있네요. 아, 이 북한 군복, 이제 하전사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단추가 세 개 있거든요, 여기. 와, 되게 좋다. 아, 지퍼. 와. 와, 진짜. 저희와 총을 맞대고 있었는데. 아, 그러게요. 왜냐면 뭔가 한국에서 이제 막 팀 스피릿, 뭐 독수리 군사 연습 이런 걸 할 때면 저희도 똑같이 이제 막 잠도 못 잤어요. 그때도 막 군화, 아, 이제 막 신발, 이제 잘 때도 이제 다 신발 신고 이제 무기 장구를, 완전 무기 장구를 한 상태에서 이제 잠자고 그랬었거든요. 아, 뭔가 다시 군복무 하고 싶습니다. 진짜. 딱 섰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뭔가 우양, 우, 뭐 자양자 뭐 이렇게 썼나 뭐? 네. 맞아요. 와. 대한민국. 진짜 네. 대한민국 국민이시잖아요. 네. 아, 근데 너무 멋지다. 와. 아, 진짜 이거를 입으면은 진짜 실진해가 진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큰 영예로운 일을 하는구나, 이런 자부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진짜. 와.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하복이랑 동복 딱 두 번만 내주거든요. 그게 이제 맨날 햇빛에 이제 맨날 그것만 입고 하나만 입잖아요. 그거 입고 작업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한 3개월이면 이게 싹 바랩니다. 옷이 바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윗동은 까고 일하니까 이제 예를 들어 상악검열 시간 같은 때 입으면은 색깔이 다른 거죠. 너무 이제 햇빛을 받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 이거를 사고 싶네요. 이제 꼭 이제 대한민국 육군 이제 군복을. 이게 군화 맞아요? 그냥 사회에서 파는 뭔가 되게 명품 구두처럼 생겼는데. 이게 한 8년 전 거예요. 아, 진짜요? 제 발에, 내 발에 맞을지 모르겠네. 260이거든요. 와, 저 260입니다. 와, 대박이다. 와, 딱 맞네. 와. 아니, 왜냐면 북한에서는 이런 거를 사려면은 이거는 거의 뭐 거의 내주지 않고요. 이제 뭐 따로 내주는 부대는, 저희는 이제 뭐 후방 부대 이제 운수대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안 내줬던 것 같아요. 그냥 지하적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그 지하적을 발사계라는 거를 이제 있거든요. 이거 바른 사각형, 정사각형. 그래서 발사계를 하고 신고 이제 지하적을 신는데, 그래서 그거를 깍 이제 묶고 이제 이거를 뒤로 돌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거를 이렇게 쪼여서 이거를 한번 묶어서 이거를 뒤로 돌려가지고 그냥 여기다 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정말요? 네. 아, 이렇게 넣거든요. 네. 근데 처음 신어보세요. 아, 지금 처음 신어봅니다. 아, 근데 그냥 와, 너무 편하다. 이게 와. 어, 진짜 예비군 아, 좀 포비... 아, 좀 뭔가 군대 포즈가 나야 되는데. 와. 와, 이거 신고 하면은 뭔가 외식 동작, 뭔가 집총 뭐 이런 거 더 잘할 것 같은데. 뭔가 와. 오늘 촬영을 통해서 또 우리 PD님이 또 직접 챙겨주신 이거 입어보니까 감회도 새롭고 오늘 제가 소원을 다 이룬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네. 그럼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아, 시청자분들께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제가 또 이게 너무 긴장해서 또 말도 잘 못하고 했는데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탈북민이지만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지금처럼 또 뭐 거창하게가 아니라 열심히 또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똥똥 조심 똥. 뭔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겠지? 더듬더.